자, 그 이어서 엣지 손해보험 하나 시그니처 설명해 드리고요. 좀 이따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생명보험은 흥생, 삼생 이런 쪽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은 손해보험 12개 회사, 토요일은 생명보험 20개 회사 하나씩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좀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거북스러운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1월 달에 남성도 위한 시그니처 보험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론은 뻥 쳤어. 뻥. 뻥. 네, 구라죠, 구라. 거짓말. 네, 엣지생명, 엣지손해보험.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여성들은 아무래도 이 엣지손해보험 시그니처가 정말 가성비 대비 가장 저렴해요. 거기다가 6년부터 10년까지 입원 수술까지 안 했으면 최대 38%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사벽이에요. 암내심 그냥 볼 것도 없이 엣지손보에 10년 유지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가장 가성비 대비 좋다. 자, 압도적 레벨 시그니처예요. 여성 통합 옛날 6회에서 1월 달에 11회로 올렸다는 거죠. 자, M사는 30번까지 올렸어요. 원바람밖에 안 되지만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합 암보험이나 통합 내질환 통합 신근경색은 뭐냐면 여러 번 받으면 솔직히 죽어야죠. 근데 한두 번, 두세 번 받을 때 깔끔히 잘 나오는 회사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여성 전이암 C77부터 C80까지 특정 전이암, 전이암이 최대 8번까지 한도가 6번에서 올라갔다는 거죠. 통합 내질환 통화 신장도 최대 6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U 통합 상해 보험이죠. 머리, 어깨, 팔이, 발, 신체 부위 여기 보면 신체 부위 7분류별 보면 경증, 중증도, 중증 최대 21가지 노인성 질환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은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압도적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압도적 차별화된 업그레이드 보험이죠. 업그레이드 보험. 그래서 상해 재활치료비 요거. 요거는 제가 다음 달에 많이 추천해 드릴 거예요. 요거 저희 단톡방 운영 중인데 여기 질문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한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이거는 우리가 병원비 영수증 보면요. 절반 급여 부분가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 급여 부분에 환자 부담금 플러스 비급여. 비급여가 합산하면 이렇게 면책조항이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되고 급여 부분만 모아서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다 최초로 100만원부터 시작인데 50만원, 턱 밑까지 한도를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도 준비하셔도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레이디 암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 1월 1시 본인 계약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예, 요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고당 무할증의 인수예요. 그 넉넉한 어깨 누적이 되기 때문에 면불허적 그냥 넘사벽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 바로 보장. 이것도 감액 면책 없이 이것도 1월 10일부터 오픈이에요. 웬만한 다른 보험사들이 12월 달에 문을 닫았지만 바로 즉시 당사나 다른 보험사 기가입자 감액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감액이 없고요. 가입하고 90일 동안 면책 기간도 없기 때문에 바로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1월 10일부터 오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나 가입은 안 되고 1월 10일 이후에 영상에 올리면서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시그니처 여성 보장이에요. 레벨업, 검사, 진단, 치료, 재발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 네, 여기도 보면 유방 케어 패키지가 일단은 유방암, 사회, 유방암, 항암, 수술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네, 있고 갑상선 케어 패키지,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초기 이런 것도 보장이 되고 자궁 난소 케어, 그리고 자궁 내마증, 자궁 내마증 옛날 DB 생명음에 있었죠. 자궁 내마증 진단비가 새로 출시가 되었고 중등도, 그 자궁 경부 이상 형성증 이것도 가입이 됩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유방 자궁 난소 수술 소멸 시에는 이렇게 최고 3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여성 생애 1호종 매회 보장이 되고요. 여자들만 가입이 가능해. 남자들도 가입하고 싶은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요? 예, H 손보사에서 여성분들만 가입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49세까지는 자궁 근종 일단은 관열 하면 4종에서 5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저 자궁 근종으로 제거한 사람들 이거 가입하고 하시면 정말 대박이다. 자, 여성 건강보험 2.0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찐텐텐 36%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사고 1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에는 22,000원. 하지만 제일 싼 데가 14,288원. 이렇게 해서 거의 얼마 차이야? 네, 좀 나겠죠? 8,000원 차이. 8,000원 차이인데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병력이 없으면 오텐텐처럼 36%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대박이다. 네, 납입 면제, 그 다음에 보장보험료 납입 지원, 네, 납입 유예 이렇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또한 임신 출산, 네, 그리고 건강 정보 제공, 난소 기능, 그리고 인센티브 안내 예약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어린이 보험은 태아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소소하게 챙기시면 완전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시그니처 최대 11번이에요. 그 전에 6번밖에 못 받았다가 11번까지 탑재가 되었고요. 여성 통합 암진단비, 네, 그리고 최대 8,6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방 같은 경우는 최고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암, 자궁암은 역시 1억, 네, 그리고 소화기암, 진단비, 네, 그래서 최고 1억까지, 그리고 난소암 같은 경우는 최대 7,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회 지급하는 타사일 일반암보다 더 저렴하고 11번까지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안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 시그니처 일반암은 1000만 원대 9,500원. 하지만 10년까지 입원 수도 없다고 하면 6,700원. 10년까지 38%까지 할인을 받아 보니까 정말 대박입니다. 네. 통화암 진단비 1억 1000만 원 구성일 때 1억 5년만 고지하는 건 1780원. 하지만 10년까지 6년부터 10년까지 입원 수술 안 했다. 이러면 7,200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사는 1억 1000만 원까지 통합 진단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6형, 10년 고지형은 가입하시면 절대 해지하지 마셔라. 정말 가성비 대비 좋다.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통합 전이암 진단비예요. 전이 부위별 C77서부터 C언제까지요? C80까지 보상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죠. 유방 전이암 또는 진단비 1억까지. 유방하면 어느 회사가 일반암도 아니고 상식계 암인데 1억까지 나오냐고요. 완전 대박이죠. 거기다가 폐 전이가 되면 또 역시 1억까지 주고요. 간 전이암, 전이로 간암까지 됐으면 이 또한 1억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C74부터 C80 부위별 최대 8번 보장이 됐어요. 근데 암세포 도착지로 보상받고 원활하지는 그쵸? 자녀 이제 전이암 이렇게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그니처 보험이에요. 유방 최고 1억, 타사는 7천, 3천밖에 안 되고요. 림프, 폐, 간, 뇌 이게 다 전이가 돼요. 하지만 딴 데는 전이암이 보장이 안 된다. 보장횟수도 5번까지, 딴 데는 2번, 3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단 100세 만기하면 하나 시그니처 2.0 1형은 1540원,
근데 하지만 6형 같은 경우는 7,080원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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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하나 시그니처 여성보험. 실손보험, 갱신형, 보험료죠. 상승 대비. 그래서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예전에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3만원짜리 가입했는데 10년 뒤에 13만원, 15만원 납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1, 2세대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나중에 30만원, 50만원 하면 유지할 수 있어요? 매달 납입하면 맨날 소멸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 저 보험왕이 말씀드렸잖아요. 4세대 실손보험을 얼른 전환하고 그 다음에 뭐 지원금이나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이나 병원비 나오는 거 급여 부분에 본인 부담금이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턱 밑까지 50만원 약값이랑 병원에 급여 부분만 도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해 질병치료지원금도 제2의 실손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시그니처. 예, 면책기가 없어요. 타산은 거의 다 삭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0만원 이상이면 누계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300이면 300, 500이면 500,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요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매년 한도가 리필이 가능하고요. 자, 매년 리필. 매년 리필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기준이에요. 치아보험처럼 내가 5월달 가입했으면 그 다음 년 5월달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상해 재활치료지원금 이렇게 가입하시면 남성은 25,000원, 여성은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시그니처, 네, 하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네, 하나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보면 최대 6회까지 통합 뇌혈관 심혈관이 각각과 부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 하지만 통합 심장 질환 진단비는 최대 8번까지. 6번보다 8번 맞는 게 더 낫죠. 근데 4번에 5번 이상은 거의 다 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뇌전증, 그리고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류마티스, 예, 심혈관, 그다음 심장판막, 특정, 네, 심장, 네, 특정 심장병, 뭐야 이거. 특정 심장 방실 및 전도장애, 그 다음에 기타 부종매 5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합 상해 진단비예요. 신체 부위별로 심도에 따라 상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머리, 목, 복부, 엉덩이뼈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고, 연간 1회로 최대 2,000만원, 그리고 연간 1회로 3,000만원, 30만원, 연간 1회로 3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상해 재활치료비 최고는 3만원.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상해 재활치료비, 네, 여기 에치손보사에서 질병 재활치료비, 질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 2만원, 상해는 3만원. 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자, 한시적으로 본인 계약도, 설계사 본인 계약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고고당, 무활증, 인수, 그리고 어깨 누적 확대가 됐고, 우선 조치, 플랜 공통은 암 진단비 3,000만원, 유사암 7,0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다는 거. 암 보장도 확대가 됐는데요. 감액 면책 없이 보장이 되는 게 1월 10일 날 상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레이디암 플랜. 네. 여기 보시면 여성 통합 11회까지, 그리고 여성 통합 전이암 8회까지, 치료당 항암방사선 약물, 그다음 여성 생식기 100만원씩 가입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급여, 급여, 항암 약물치료비, 예, 급여가 왜 빨간불 났죠? 빨간불 나고 어쩌 그렇다. 각 최고의 3천만원에서 2천까지, 예, 그리고 합산은 3억 1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최고 3천에서 2천, 그 합산은 1억 6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나머지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레이디 수술비 수술 치유 패키지예요. 유방으로 인해서 유방 수술 받으면 300만원 또 줘요. 나가요. 대박이죠. 난소 제거 수술 받으면 300만원 역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궁, 여성 생식기암 자궁 적출 수술 했으면 5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
DB생명에서 최초로 나오면서 정말 부진하게 판매했는데 자국 내마진도 드디어 엣지생명에서 엣지손해보험사에서 탑재가 되었고요. 중증도 자궁경부 이형성증 300만원, 요루결석 거기다가 200만원, 그리고 비급여 항암방사선 5천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우 큰 대박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